목표가 뚜렷하지 않으면 그냥 나가게 돼 있어요. 맞아요. 어디로 가는지. 소득에 따라 이제 머니 로드맵을. 오, 좋아요, 좋아요. 윈도우 팔고 오피스 파는 기업은 약간 옛날. 이제 무슨 회사다? 클라우드 회사. 세계 시가총액 1위, 2위를 다투는 데까지 올라간 거는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 TV도 구독할 수 있고 냉장고도 심지어 구독할 수가 있대. 맞아. 뭐야? 이걸 구독을 할 수 있어요? 다 되는 거예요? 나도 구독해주면 안 되나? 널 왜 구독해?